안녕하십니까. 하늘 아래 탄력은 없고 휴덕만 있다. 365일 생산적인 덕질을 위한 단 하나의 종합 극우 쇼. 네, 다시 돌아온 MC 서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너무 반갑네요. 뭐 가수면 가수, MC면 MC 이렇게 저를 또 지켜봐 주시는 정말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뭐 앞으로도 저와 큐브통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대망의 첫 번째 코너, 팬이라면 솔깃할 팬솔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큐브통 와이파이 온. 오늘의 공신 뉴스입니다. 비투비의 서은광 씨와 펜타곤의 여원 씨가 나란히 뮤지컬 썸씽 로튼에 캐스팅됐다는 소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이젤 바텀 역을 맡은 여원 씨, 그리고 닉 바텀 역을 맡은 서은광 씨, 두 사람의 뮤지컬 경력에 정말 한 획을 그을 뮤지컬 썸씽 로튼,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배우 나인우 씨가 드라마 철인 왕후에 합류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영화 스물, 드라마 쌍갑고차 등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배우로서의 경력을 쌓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연기를 펼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큐브의 막내 유선호 씨가 드라마 언더커버에 캐스팅됐다는 기쁜 소식인데요. 병아리 연습생에서 어엿한 연기자로 성장 중인 선호 씨. 큐브통신이 그의 행보를 격렬하게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직 큐브통신에서만 볼 수 있는 가장 사적이고 핫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상이 화보라고 알려진 문수인 씨가 현실 속의 그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고 밝혀져서 굉장히 화제인데요. 네. 동화 속 왕자님 같던 수인 씨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친근한 매력에 팬분들이 아주 또 한 번 반했다는 후문입니다. 큐브 식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우리 막내, 너무 귀여운 우리 유선호 씨가 사실 어른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MZ 세대들이 뭐지?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디자인은 가로를. 이런 말을 쓴다고? 난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흐드미하게? 흐드미하게? 세대가 자기 위치를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무슨 소리야 이게? 자기 위치를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 위치 어플리케이션 키면 되는 거 아니야? 화제가 됐던 굿즈 등을 중에 실제 출시가 되지 않은 것들. 이거를 안다고요, 사람들이? 아무 노래 챌린지가 시작된 플랫폼은? 근데 어떻게 알아? 난 다 봤는데, 그래서 다 봤는데라? 선호 씨의 정신 연령이 나이보다 더 깊고 진중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갈수록 성숙해지는 우리 선호 씨의 모습을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일명 핸섬 병아리 특집. 잠시만요. 병아리 특집인데 너무 큰 병아리들이에요. 네, 예능은 아직 새내기지만 매력만은 아주 넘쳐 흘러서 주체할 수 없는, 심지어 운동까지 정말 잘합니다. 문수인 씨, 유선호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까 사생활 제보를 봤는데 네. 어, 순도 100%였는데 뭐 설정 아닌가요? 아 설정은 아니고요. 그냥 제 일상이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예. 아예 밖에서는 사실 정말 동화 속의 만찢남이라고 표현하죠 요즘에 그죠? 어, 정말 왕자님 같은 우리 수인 씨가 네. 아 정말 다를 바 없구나. 아 선호 씨도 상당했습니다. 네. 나이가 어떻게 19살입니다. 그쵸 19살인데 어 저랑 같은 세대 아닌가요 거의? 형이랑 저랑 띠동갑으로 제가 그죠? 친구네. 와우. 띠동갑이었구나. 띠동갑입니다 형. 선호는 애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요. 너무 능글능글 맞아요 형들한테. 그런 것도 회사에서 교육을 받나? 딱히 교육 받진 않는데요. 어. 누가 뭐 그렇게 하던가요 네. 선배들 중에? 형 많이 해요.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잘해야겠네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 참여 100%를 자랑하는 퀴브 통신의 두 번째 코너 이름하여 안무랑국 Q&A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Q&A 그렇죠. Q&A. Q&A죠. 본격적인 Q&A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뇌를 좀 풀어야 돼요 우리가. 입도 네. 좀 풀어야 되고 어. 뇌도 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몸풀기 게임을 한번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자 태길 패러디 게임들을 먼저 해볼 예정인데요. 아, 왜 하필 패러디냐.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이 게임들을 보시면 아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니 이 게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아마 패러디? 네. 일단 먼저 게임 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일단 세 장의 카드가 어, 저한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유! 아,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못 봤죠? 못 봤습니다. 못 본 거 맞죠? 예. 네. 어, 이렇게 1, 2, 3번이 여러분들 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합의하에 어, 이 세 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서 그 게임을 바로 진행할 거고요. 3판 2선 승제로 어, 1등을 하신 분께 특권을 드릴 겁니다. 어... 특권이요? 어떤 특권이죠? 비밀이지 뭐 또. 아, 그렇죠? 네, 같이 해볼까요? 비밀이지롱. 비밀이지롱. 감사합니다. 아, 또 아이런 분, 팬분들이 좋아한다고요. 비밀이지롱. 네, 비밀이지롱. 자, 그럼 일단 한번 뭐 숫자를 한번 골라볼까요? 뭐 좋아하는 숫자가 선호가 또 3점슛이 좋으니까 3번으로 네, 좋습니다. 괜찮아. 아, 마음에 들어요. 3번으로. 오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짠! 눈코입 완전체 맞추기. 그렇습니다. 오, 자.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 처음 들어봐요? 이거 패러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놀라운... 네. 아, 네. 네. 아, 거기 프로그램에 굉장히 핫한 게임이에요. 아, 네. 어, 한 이제 인물의 눈과 코와 입을 따로따로 이렇게. 네. 네. 누군지 맞추는 거. 네. 아, 그럼. 아, 되게 잘 못하는데 이런 거.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가시죠. 어? 저 오? 문수인. 어? 자, 문수인 씨. 은빈 씨. 은빈 씨. 은빈 씨, 전 알 틀렸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선호. 자, 선호. 성재형. 아, 자, 성재형. 아 남자분. 성재형. B2B의 육성재.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어떻게든 은빈 씨한테 죄송해서 어떡하지? 아, 남자분인데 내가 은빈 씨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아 죄송해요 팬분들. 아. 이거 진짜 여성분인데 문수인. 예, 수인 씨. CLC 은빈 씨. CLC 은빈 씨. 아니 은빈 씨한테 뭐 돈 받았습니까?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굉장히 이제 언급을 은빈이 어. 홍보를 굉장히 해주시는데 자 은빈 씨 아니고요. CLC의 손 누나. 오 완전 빗나갔어요. 아, 아닙니다. 자 이제 힌트 한번 갑니까? 네. 구름명이라고 이거 일단 아주 크림치입니다. 큐브가 아닙니다. 오? 아 어, 생각보다 그렇게 큰 힌트는 아니... 너무 많은데 그럼 연예인 아 어. 좁아지지는 않구나. 아, 그렇죠. 그렇지. 남자 아이돌입니다. 남자라고요? 그럼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어, 너무 자, 남자 아이돌 배우. 아름다운. 멋진 외모. 성재형은 아닐 거야. 아, 알았다. 자, 수인 씨 온 거 같습니다. 수인 씨. 우리랑, 친, 우리랑 친하잖아. 같이 했잖아. 자. 우리. 문수인. 자, 수인 씨. 차은우. 에이, 차은우 씨. 어떻게 운우 형이야, 저기. 눈이, 아니, 눈이 운우 형 비슷해. 왜? 운우라고 생각하고 봐봐. 어, 저 입술이 운우 형인데, 저거? 맞지. 차은우 씨 정답입니다. 예스. 차은우 씨 정답입니다. 예스. 마지막 우와. 문제 가겠습니다. 일단 남성분이신 것 같아요. 누구지? 부러지. 누구지? 눈이 속쌍꺼풀이 매력적이시네. 문수인. 자, 수인 씨. 서은광. 서은광. 오. 특선이기. 자, 수인 씨 성공 확실합니까? 오, 눈이 비슷 느낌 있어요. 아, 옆에 한번 써볼까요? 코도, 코도. 이렇게 옆에 한번 써볼까요? 아, 코가 아, 조금 다르다. 다르다. 자, 수인 씨 성공 갑니까? 안 가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아, 근데 코가 제가 많이 본 코거든요? 코가 좀 특이해, 그지? 여기 왔어? 유선우. 네, 선우 씨. 강경준 형. 강경, 오! 느낌이. 아, 굉장히. 야. 실패! 어? 네, 있네. 있어. 배우상이네, 약간. 힌트 가겠습니다, 네. 힌트 가겠습니다. 힌트가 큐브입니다, 큐브. 아. 문수인. 자, 수인 씨! 은민 씨. 은민 씨. 진짜로. 은민 씨! 아니고요 자. 은빈 씨 아니죠? 정답! 아, 정답! 씨. 성광! 성광 씨! 예. 네. 성광! 성광 씨! 예. 네. 정답입니다! 아, 아. 그래, 처음 맞췄잖아, 내가! 맞는데 바꿨어! 갔는데 코가 좀 아닌 줄 알고. 그 코가 좀 다른, 네? 코 의견. 아, 저도 다르다고 해서. 불나케 지금 달려왔어. 팀 옆에서 이렇게 해서 문수인 씨의 승리로 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시는 Q&A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자, 한 번씩 뽑을게요. 일단 제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차례대로 한 번씩 좋습니다. 네네. 뽑아보겠습니다. 뽑아서. 연기도 잘하는 우리 선우. 선우의 희노애락 표정 4종 세트를 보고 싶어요. 4종 세트. 내 마음은 선우, 요노, 전, 오. 잠시만, 뭐죠? 뭐지? 저도 한번 보면 안 될까요? 예. 내 마음은 선우, 요노, 저, 요, 저, 오. 뭐죠? 내 마음은? 아. 아, 노정. 아, 저도 이해 못했어요. 에, 얼씨구나, 좋구나. 노를 저어라. 네. 자, 아, 지금 4종 세트 걸렸는데. 희노애락이면은 기쁨과 슬픔과 화남과 사랑인가요? 아니, 아, 즐거움. 순서대로. 즐거움, 순서대로. 즐거움. 희. 기쁠 희. 네. 노. 노. 화날 노. 예. 사랑해. 락. 기쁠 락. 즐거울 락. 공부, 너 몇 등 하나요? 공부? 사랑해. 아니, 나는 알고 있었어. 근데. 아니, 거짓말 치지 마. 알고 있었는데. 거짓말 치지 마요. 둘이 넘어가길래. 아, 이상한데. 이렇게 어? 넘어갔어요. 예. 사랑해. 사실 여러분들 바보 삼형제 특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두 분으로 꼭 모셔달라고. 아~ 네, 바보 삼형제로. 둘 다 몰랐지. 아, 당연히 스프레인 줄 알았네. 우리 선호의 희노애락 4종 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쁨 표정 하나 둘 셋. 화난 표정 하나 둘 셋. 슬픈 표정 하나 둘 셋. 즐거운 표정 하나 둘 셋. 아, 자, 박수. 예. 아, 너무 다 귀여워요. 네, 맞아요. 맵다, 너무 사랑스러워. 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갓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오, 이것까지 해봤다. 조금 기대가 됩니다. 오, 재밌겠다.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이제 집에서 하니까 좀 내추럴한 모습을 하잖아요. 내추럴한 모습 어느 정도죠? 왜냐면 샤워하기 전에 뭐 아 뭐 속옷만 입고 그런 내추럴한 모습. 아니. 민망하지만 라이브를 하기 전에 되게 집에서 뭐 안 그래서 머리도 그냥 안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샵을 다녀온 상태였어요. 라이브를 위해서. 저도 자주 하고 싶은데 이게 뭐 민망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라이브를 맨 처음 할 때 저한테 전화를 엄청 했었어요. 아, 진짜로? 야 이거 어떻게 키는 거냐? 아 진짜? 아는 게 없으니까. 네. 회사도 없었어가지고. 맞아요 그때. 아, 네. 야 우리 수인 씨가 얘기도 들어보니까 큐브 오기 전에 사비로 팬분들을 위해서 화보까지 촬영을 했었잖아요. 어, 네. 개인 화보집 내가지고. 사비로 했어요. 사비로요? 회사에 네. 있어. 사무실 좀 가봐. 오늘 둘의 사이가 아주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보기 너무 좋아요. 문수인님이 큐브 후배로 들어오게 됐는데 와 선호가 회사 선들어서 수인님에게 조언 한마디 해준다면. 야 이거 좋다. 좋다. 대박이다. 선죽사님께서 보내줬습니다. 선죽사. 아 선호 없이 뭐 이게 죽. 뭐, 예. 네. 술 없으면 죽겠다. 죽고 못 산다, 뭐 약간 이런 느낌. 죽고 못 산다. 그런 느낌인가 보다. 바보 사명입니다. 네, 선호 선배님, 한 말씀 해주세요, 선배님. 일단, 형, 입사한 지 얼마나 됐죠? 입사한 지 얼마나 됐죠? 시작부터 뭐야? 멕시코 들어가는 거야? 뭐야?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한 달 반. 제가 2016년도 7월쯤에 아 라떼는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들어왔거든요. 2016년도? 네.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네. 이렇게 선배님들 말 잘 듣고 네.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선배들한테 잘하면 뭐가 잘 된다? 일이 잘 된다? 잘하고 떡이 떨어집니다. 선배님 거의 뭐 이런 거 선배님 전화드립니다. 우리 선호 씨가 죄송해요. 우리 선호 씨가 2016년도라고 했나요? 예. 아 2009년도. 야 2009년도. 야 지금 제가 이 회사에 저보다 오래된 분이 거의 이제 손꼽아요. 아 그래서 네. 선호가 근데 선호가 5년 됐죠. 아 5년 이때가 위험해요. 5년쯤이 위험해요. 선호가 지금 살짝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네. 아니 막 뭐 큐브에서 이러면 안 돼요. 막 이러더라고요. 야 내가 엄청 힘들어 내가. 아 좀 무서워가지고. 수인이 형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이고. 갑자기 같은 회사 들어가게 돼가지고 너무 좋고요. 예. 잡다 드릴게요 선배님. 아 예. 오케이 아무튼 우리 그렇습니다. 한 시끄러워서 또 예. 같이 파이팅 하는 걸로 하고 파이팅. 네. 이쯤에서 또 광카드 발동. 마이드 유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어 유나님. 아 손이 굉장히 크세요. 네. 원래는 손 크기를 갖고 계신데 정확히 몇 센치인지 알려주세요. 손 크기를 어떻게 재는 게 나을까요? 처음 재봐요. 와 진짜 크다. 잠깐만요. 저랑 한번 손 크기를. 네. 야. 와. 와 진짜 크다. 이거. 어떻게 재야 될까요, 근데 이거를? 자 이거를 일단 중지로 해서. 아, 네네. 자 20.5. 와. 맞죠. 와. 그 다음에 옆에 이거 아~ 가루 길이 보통 이렇게 한 뿅을 재잖아요. 한 뿅 길이를 일단 좀 재볼게요. 피아노 도에서 손까지 20, 24 정도 돼요. 24 정도 24cm인데 선호 씨 한번 재볼게요. 저 한번 재볼까요? 18.5. 18.5 생각보다 꽤 크네. 크네. 자 한 뿅 하면 20.5. 야, 이 한 뼘이 수인 형 이거 크긴 거잖아요. 그래. 그래. 이리 우리가 이거다. 이거 해야 돼. 됐다. 그러게. 수인 씨의 전체 비율 한번 재보고 싶습니다. 오. 아 마이드 별이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그거 재는 건가요? 그 막 몇 등신 이거 네, 재는 건가요? 등신. 몇 등신인지. 네. 24. 맞아요. 머리 빼면 23이네. 24 정도. 네. 형 키가 190. 제가... 잠시만 이거는 네. 우리 바보 삼형제 계산 한번 해봐요. 네. 키 몇이죠? 191이요. 191? 네. 나누기 23. 23, 7, 8, 8 안 된다. 8 된다. 아닌데? 8? 9, 굳이. 2.3인가? 잠깐만. 멋있는 191에다가? 잠깐만. 재밌기도 빠를 것 같아. 191에 23? 하나, 둘,
셋. 일단 9는 안 되고. 형, 우리 계산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냥. 모든 운동을 잘하는 선호! 아. 공으로 할 수 있는 개인기를 보여주세요. 공으로 할 수 있는. 선호의 미소를 선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선호의 미소를 선호. 공으로 할 수 있는 개인기요? 네네. 공이 또 여기. 직접 농구를 또 준비했거든요. 와. 와. 뭐, 공 돌리는 거. 공 돌리는 거, 잠깐만요. 얼마나 돌리. 자신감. 와, 아니, 연자, 자! 얼마나 돌리. 자신감. 와, 아니, 연자, 자! 자, 손가락. 오케이, 손가락 바꿨습니다. 자, 자! 자, 손가락. 오케이, 손가락 바꿨습니다. 야, 뭐야. 저 반만 주면 그냥 반사합니다, 이거는. 와. 아, 근데. 오, 와! 아, 근데. 오,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와, 진짜 모르겠네? 잘하네. 와, 와, 대박이다. 이런 거.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수인 씨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네. 수인 씨 질문지 하나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얼굴 포화 신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은 3초간 마음에 드는 곳을 포즈로 자랑해 주세요. 내 좌심방 우심실 진정해. 진정하라고. 좌심방 우심실. 네. 예. 오랜만에 들어본다. 질문이 네. 굉장히 중복됐었어요. 아. 모리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또 해주셔가지고. 아, 모리님도 네. 예. 눈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 뭐 네. 눈매가 네. 쌍꺼풀이 없는 네, 눈인데 무쌍? 네. 굉장히 커요. 크고 좀 초롱초롱하고. 네. 사랑의 눈빛 한번. 사랑의 눈빛. 네. 카리스마 넘치는. 저도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아 감사합니다. 자, 수인 씨의 눈빛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야, 눈빛이 빛났어요, 순간. 네. 혹시 선배님도 한번. 저요?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한번. 아. 하나, 둘. 셋. 나. 하나. 둘. 셋. 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였어. 아니, 아니. 네, 아, 이렇게 해서, 큐브네 시간 마쳤는데, 네. 클로징에서 아주 특별하게 게스트 분들이 추천해주시는 우리 큐브의 숨은 명곡들을 플레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 타이틀곡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큐브 아티스트들의 수록곡이든 정말 추천할 만한 명곡 한 분씩 네. 추천해 주시면 정말 네네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숨은 명곡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너무나도 유명한 명곡을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하고 싶어서 저는 네네. 이제 B2B의 그리워하다. 아, 네. 그리워하다 노래 너무 좋죠. 그거를 꼭 감사합니다. 클로징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워하다 많이 좋아해 주셨나요? 네, 엄청 많이 들었고 춤이랑 노래 다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네, 아유 네, 그래서 이제 선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그리워하다. 아이고, 이거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또 선호 씨 또 있나요? 창섭이 형의 At the End라는 곡이 At the End라는 곡이 발음 정확히 해주시죠. At the End 아니죠? At the End. At the End. At the End. Okay. At the End. At the End. 제가 그냥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뭐 맨날 듣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계속 생각나서 찾아 듣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냥 뭐 평소에 정말 즐겨 듣는 네, 곡? 진짜 좋아하는 곡. 이렇게 해서 두 분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B2B 노래와 또 창섭의 노래를 은강이 형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은강이 형 노래 중에 오늘 선호한테 제가 많이 뚜들뚜들 뚜들뚜들 서랍이라는 노래 제일 좋아해요. 네, 오케이, 선아 씨. 뭐 아무도 모른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때 그날처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께서 추천곡 해주셨는데요. 한 곡이 나가는데 과연 어떤 곡이 나갈지. 바로 아까 패러디 게임의 승자였던 수인 씨의 노래가 나가게 됐습니다.
네, 상품이라기보단 네. 특권이에요. 아,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아요. 네, 수인 씨께서 추천해주신 그리워하다가 네 마지막 클로징 그리워하다 노래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큐브 통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짧게 소감 한 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해요. 네. 근데 우리 은강 형이랑 수인 형이랑 평소에도 워낙 너무 잘 챙겨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같이 재밌게 한 것 같고 앞으로도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 달려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말만 하면 안 돼. 약속해야 돼. 아 저는 형 진짜. 아케 약속 완료. 자 수인 씨. 네, 저도 오늘 동생이랑 또 은강 형이랑 좋은 추억이 된 것 같고요. 이런 프로그램은 또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또 손으로 부를 때 또 불러주셔도 되고 따를 때 불러주셔도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언제든지.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으로 뭐 선호 씨 지금 드라마 들어간 거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수인 씨도 앞으로 뭐 왕성한 활동 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요. 앞으로 수인 씨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큐브 통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일 생산적인 덕질을 위해 저는 다음 주에 더 솔깃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네. 큐톰 와이파이 오프. 안녕. TV. 안녕하세요, 유튜브의 피넬입니다. 네, 큐브통신 3회 클로징송으로 BTOB의 그리워하다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큐브통신 그리고 BTOB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워하다가 엔딩송이니까 노래 끝날 때까지 본방사수! 오늘도 하루 보내 혼자 있는 게 너 없이는 될 것 같은 내가 이렇게 살아 근데 좀 여전히 기나 봐 yeah. 후련하게 다 털었네 지난 일에 마음 쓰는 게 It's alright 답이 잘 보이는 것 싶다 가도 어느새 날 가두는 감옥이 돼 yeah. 시간은 앞으로만 가는 걸 어째 그동안 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네 yeah.